네, 2022년 7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제가 소개할 분은 이영작 교수입니다. 이분은 1942년생, 쉽게 말하면 지금 한참 관심을 끌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동갑이십니다. 만 80이 되시는 분이죠.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을 고모부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고모가 바로 이희호 여사입니다. 이희호 여사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여성 인텔리였죠. 당시 여학생으로 공부를 잘하면 대개 이화여대를 갔는데 아주 특이하게 서울대학교를 갔죠. 그리고 여성운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목포상고를 나온 정치인 김대중 씨와 혼인해서 또 화제를 뿌렸었죠. 그러한 고모를 둔 이영작 교수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한양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임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영작 교수는 자기 고모부인 김대중 씨를 위해서 정치적 조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계속해서 한국, 대한민국 발전, 그리고 보수적 입장에서 전공인 전자공학과 별도로 견해를 밝혀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는 날카롭고 들어볼 만한 것이 제법 많습니다. 자유헌정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라는 입장에 있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힘당 쪽 사람들이 출신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들이 많은 모임이죠. 민주당 쪽은 거의 없다.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 포럼에서는 꽤 유명한 사회적 명사를 모셔서 한 번씩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헌정 포럼에 이영작 교수가 오셔갖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타개책을 한 시간 가까이 강연을 했습니다. 상당히 들어볼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 관심을 끄는 거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우리도 공개적으로 핵개발해라 뭐 등등입니다. 이 방송은 이 화면은 정신과 의사인 최성한 선생이 촬영한 겁니다. 그분께서 상당히 공을 들여 촬영한 건데 한번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유튜브에도 제가 하는 유튜브에도 공개하는 걸 동의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김대중과 다른 노선을 걸은 김대중 처조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고모부라고 부른 이영작 교수가 말하는 보수를 위한 고언, 윤석열을 위한 충고를 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기로 하시죠.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학자도 아니고 뭐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여기 계신 자유헌정 포럼 회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냥 새로운 얘기는 전혀 없고요. 다 아시던 얘기를 제가 있는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영일 의원님한테 이영일 의원님한테 파일을 두 개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6월 달에 이 윤석열 정부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그 고르디안 매듭을 풀듯이 단칼에 단호하게 풀어라 라는 내용으로 한 세 가지 꼭지를 해서 글을 제가 써서 보내드렸는데 그거는 뇌관이 하던 뇌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 세 가지를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뇌관 대통령은 스트롱 아메리카 스몰 거버먼트였습니다. 그 전, 미국 정부가 상당히 케네디 이래로 정부가 굉장히 규모가 커졌었거든요.
그리고 지미 카터 때 워낙 지미 카터가 정치를 망쳐가지고 미국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정말 제가 그 당시에 집을 샀는데 1년 이자율이 그러니까 14% 그렇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때 이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양반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은 이 부자 감세였어요. 부자 감세하고 지금 이제 변형균 씨가 이제 기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소위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를 잘 살게 하면은 부자들은 세금을 깎아주면은 그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다 먹고 없애버리지만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쓰지 않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은행이 기업으로 돌아와서 기업이 커진다. 그런 정말 들어오면은 그럴듯하고 그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 세금 깎아라. 그리고 이 스트롱 아메리카 미국의 땅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미국이 강력한 미국이 돼야지 미국이 잘 살 수 있다. 아주 극도로 간략하고 그런 중에 이제 불법 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항공 관제사 파업인데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은 미국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화물 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된 커다란 그 파장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정부 공무원이었습니다. 만 명 조금 더 되는 규모의 노조가 파업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그 사람들은 정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 불법 파업이니까 며칠 날까지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너희는 다 해고고 또 그러고 나서 너희 절대로 어떤 공직도 못 맡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몇 명 돌아오고 9천 명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파이어를 시켰어요. 다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해고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미국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어요. 미국 비행기가 뜰 수가 없으니까 뭐 미국이 마비가 된 거죠. 그런데 방법은 이제 공군에 있는 관제사들하고 그 다음에 은퇴한 관제사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마도 항공기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항의 항공기 대수를 줄여라. 그리고 1년 동안을 이 관제사를 뽑아서 훈련시키면서 이제 1년 후에 이제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1년 동안 미국이 입은 피해는 말도 못하죠. 그러고 나서 미국 그러니까 노조가 약해졌고 경제가 살아났고 그러면서부터 미국이 다시 이제 모노파워가 됐습니다. 그래서 1900 그러면서 또 소련한테는 뭐라 그러는 그 당시에 우리는 스타워스를 준비한다. 스타워스란 건 뭔가 하면 너희가 무슨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이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바로 폭파시켜 버리겠다. 그런 무기를 개발하겠다. 그게 스타워스라고 별명을 붙였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으로서는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가 무력화되는 그런 연구를 한다고 발표를 해버리고 그런 걸 하니까 소련도 이제 그걸 한다고 덤벼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소련이 미국을 따라오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990년에 소련이 붕괴를 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스타워스로 인해서 소련의 경제가 붕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붕괴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해가지고 제가 글을 쓴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제 의원님한테 보내드렸고요. 또 헌정에서 저보고 글을 써달라고 이번 새로운 국회의장단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또 그래서
나라 국자를 파자 하면은 정치가 보인다라고 해서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나라 국을 보면요, 땅이 있고 그 외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창을 갖습니다. 이게 창과 아니에요. 땅, 집, 창과 그 다음에 성을 두르거든요. 그게 나라 국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건 국방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역사는 항상 성을 쌓는 역사다. 문명은 성을 쌓음으로써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문명이란 것이 인구 3,000명의 도시가 생기는데 도시가 다 그게 3,000명 도시라는 것이 전부 다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쌓으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밀집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명이 시작됐는데 사실 뭐 그런 문명의 이제 부작용이라는 것이 뭐 나병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한 3,000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역사는 성을 쌓음으로써 시작이 된 거고 우리 고구를 보면 안시성, 요동성, 뭐 평양성 이런 데를 해가지고 결국 청나라, 저 수나라, 당나라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역사란 거는 국방 안보 역사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조선조에 보면은 세종대왕은 그저 여진족을 물리치고 거기다가 성을 쌓고 사성육진인가 쌓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진에 대한 그 상당히 그 온종을 베풀자는 것인데 그 다 배척해 버렸어요. 그리고 외부가 굉장히 창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그 대마도 가서 대마도에서 외구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국방이에요. 근데 그, 이, 저, 선조, 임진왜란 당시에 보면은 김성일이요. 황윤길. 네, 황윤길이가 서로 반대되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김성일이, 김성길이죠? 김성일. 김성일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잔인성과 침략성을 못 봤을 리 없다고요. 근데 그 사람 와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요. 꼭 민주당이 하는 짓하고 김성일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내용을 쓰면서 우리는 강자인 척 하더라도 약자예요.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무기 안 가지고 있고요. 6.25 때도 김일성인 강자였고 우리는 약자였고 그 다음에 뭐 2차 대전 때도 독일이 강국이었고 열강이 영국, 불란서 이런 데들이 약자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은 강자 약자가 있고 또 전조 현상이 있고 평화 조약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다페스트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1994년도에 우크라이나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너희 평화 다 보장해줄게. 그러니까 영국,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부다페스트 평화 협정 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남겨주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14년에 20년 후에 푸틴이 크림반도를 먹어버리잖아요. 약탈, 강탈이죠. 그런 강탈을 했지만 서방에서는 러시아에서 싸게 오는 가스하고 오일 때문에 어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이제 이번에 전쟁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조 현상이 있었고 강자가 약자를 치는 거예요. 항상 강자가 약자를 치지 약자가 강자를 치는 적이 없습니다.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2차 대전도 보면은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먹었거든요. 오스트리아를 먹었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오스트리아 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다. 그런 이유로 먹었어요. 그 당시에 이 독일을 보면은 독일에 이렇게 한 부분에 체크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잘라서 이걸 영국 불란서 근데 그거 먹어 거기 독일 사람 많으니까 그 대신에 평화협정 맺어 그래서 벨린 평화협정 맺고 나서 1년 후 2차 대전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북한이 강자고 우리는 약자고, 강자는 약자는 강자와 항상 평화 협상을 원하죠. 근데 1950년 1월에 트루먼이 한국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에치슨 라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개월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핵무장밖에 없다. 이제는 핵무장할 때 됐습니다. 지금 대만이 중국에서 그렇게 위협을 계속 받고 있지만 견디는 거는 미국 측에 서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소위 균형 외교라는 건 북한에 주자는 거예요. 그거는 균형 외교라는 건 김성일이 외교예요. 선조 당시에.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썼고요. 이스라엘이 뻗치는 이유는 핵무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핵무기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핵무기를 누가 실험합니까? 여러분들의 핵무기의 그 핵심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기폭제예요. 기폭제는 핵무기가 아닙니다. 이 용기 속에서 화약을 터뜨려서 그게 어느 정도 온도를 올리면서 이 용기를 깨지지 않게 하면은 핵 분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원자폭탄이고요. 그 용기를 탄탄하게 해서 핵 분열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 융합 반응이랍니다. 그게 수소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나라에서 그걸 못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폭제 연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소련이나 모든 핵을 가진 나라는 해마다 핵실험하고 있어요. 근데 핵실험을 어디서 해요? 실험실에서 해요. 컴퓨터로 해요. 시뮬레이션으로 해요. 기폭제 실험하는 데는 대기에서도 관계가 없어요. 방사성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핵무기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처치에 놓여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아베가 이제 암살당하면서 일본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군국주의가 다시 돌아온다면은 일본이 대결주의로 갈 수 있고 중국과 대결이 되면은 우리는 정말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러면은 한국의 종북 좌파들은 우리 핵무기 없으니까 북한과 우리가 한편이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 핵무기 개발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글을 쓴 걸 이영일 의원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의원님께서 가시면은 여기 회원님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으니까 내가 다 공유할게요. 네, 그래서 그 글은 이제 8월 헌정에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김성희라고 민주당을 이렇게 비유했는데, 뭐, 잘리지 않고 나오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껜가 또 신문을 보니까, 여당에서는 호남에 대한 진심을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광주에서 전국 수은에 첫 발을 띄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서진 정책 하겠다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요, 이건 저 이걸 보면서 DJ 동진 정책이 생각이 나요. DJ가 사실 김중건 씨를 대통령 후계자로 만들려고 무작위를 썼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DJ는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가지고 동진 정책을 편 겁니다. 동진 정책 실패하더라도 아무 피해 입는 게 없어요. DJ 99% 지지하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동진을 했어도 그게 사실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수인 씨, 이수성 씨 동생이 여수 순천에서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 네? 영광. 네, 네. 그 경상도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동진 정책이 실패했어요.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영남 지지율이 그렇게
스트롱하지가 않아요. 지금 영남을 다져야 돼. 자기 지지 기반을. 자기 집이 물이 새는데 남의 집 고쳐주러 다니는 꼴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밑에 그 당의 지도자들이 정치의 기본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가 지금 뭐 30몇 퍼센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세요. 민주당 지지계층이 40%라고 그러고, 이 보수가 40%라고 중도가 20%라고 그래봐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 야당의 지지율이 20%라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20%에다가 0.4를 곱하면 8%예요. 그리고, 그 보수 우파의 지지율이 60%라고 그래봐요. 그럼 4, 6, 24, 24, 24예요. 그리고 중도는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8 더하기 23은 32%예요.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디서 빠지나 하면 어차피 야권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야권의 표를 얻으려고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40%의 지지를 유지를 하려면은 여권 지지자들 80%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80%에서 본 48이 30이 32%예요, 그게. 그리고 야당 지지율이 20%에서 25% 사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대충 40%에서 41-4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간단한 수학만 해도 될 걸 갖다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호남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당시에도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썼었는데, 호남은 민주당의 정치적 노예입니다. 호남은 절대로 민주당이 호남을 잘 살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복합 쇼핑몰도 못 만들게 한 거 아닙니까? 딱 시민단체 내세워가지고 민주당에서 뒤에 조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새만금에 LGCNS에서 첨단 농업단지를 만들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농민단체들이 일어나서 반대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농산물은 수출용이지 국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첨단 농업을 하면은 이 고용창출도 되고 경제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 좋다. 이렇게 해서 LGCNS에서 그걸 시도를 했어요. 근데 농민단체가 반대하고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요. 북한은 김정은의 노예거든요. 지금 그것 똑같이 호남은 민주당의 노예예요. 노예는 먹을 것만 던져주면 되는 거지 잘 살게 하면 노예는 해방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아무리 지금 권성동이니 뭐니 간들 아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이재명이가 대선 당시에 그랬잖아요. 호남이 후진된 거는 박정희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 건 우리 때문이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너희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 너희한테 이렇게 맨날 빵 나눠주잖아. 배급 주잖아. 근데 실제로는 박정희가 잘못해서 하는 거 우파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호남을 노예화하고 있다. 보세요. 호남 사람들은 박정희를 계속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 절대 발전 못해요. 정부가 돈을 퍼부어요? 예산 폭탄 퍼부어요? 보세요. 브라질에 브라질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브라질 굉장히 잘 살 때 브라질리아라는 수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 그 브라질 큰 땅이 큰 나라인데 균형 발전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브라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슬럼이에요.
가난해야 그냥 거지들로 꽉 차 있어요. 범죄 도시로 꽉 돼버렸어요. 그게 지금 브라질리아입니다. 제가 워싱턴 살았고 우리 저 김용균 의원도 워싱턴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워싱턴의 일부 빼놓고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슬럼이었어요. 이건 정부에서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지가 돼요. 얻어먹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미국의 인디안들 사는 데 가보잖아요. 인디안 사는 마을에 가면 인디안들은 그 마을은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술병 천재예요. 인디안들한테 막 퍼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폭탄 주니까. 예산폭탄, 정부에서 예산폭탄 하는 거, 그건 독입니다. 근데 자꾸 또 이 여당에서 자꾸 또 독을 퍼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호남은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호남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균형 투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 균형 발전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호남 잘 살게 해줘야 돼요. 보세요.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예요. 성지가 아니라는 증거를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주는 일당 독재 지역이에요. 광주고 전라도는. 보세요. 꼴통 보수 대구에서도 김부겸이 김문수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예. 네. 부울경에서는 민주당이 아주 대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일당 독재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민주화가 되고 성지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은 또 허튼 소리 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민주화 성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드바이서들이 너무 어드바이스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딱합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호남에 가면요, 김대중 센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김대중의 말 하나하나가 금과 옥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의 김일성이와 호남에서의 김대중의 똑같지 않느냐. 똑같죠? 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김대중의 평화 통일이 유훈이고 금과 옥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김대중의 평화 통일주의가 맹목적 종북 좌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호남에서 표를 얻으려면 민주당은 김대중을 내세우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호남에서 DJ가 신격화되어 있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이 김대중 이어받겠다 그러는데요. 김대중 정치는 1970년도 정치예요. 저는 DJ 김대중 대통령을, 97년에 제가 대통령을 만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우습긴 하지만,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대중은 1970년 정치예요. 그 정치를 호남이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민주당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공천 제도의 개혁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나라 발전 못합니다. 호남이 발전 못하고 발전 못해요. 선거개혁 지난번에 프라이머리 누가 반대했죠? 그 이상하게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끼어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문재인이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2016년 총선 당시에 프라이머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를 박근혜 대통령이 방해해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을 놓는 걸 어떻게 놓는지 몰라요. 그런 건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가지고 있었고 끝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우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절대 통일 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그 대중참여경제를 보면은 굉장히 시장경제화 되는데 시장경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지 시장경제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DJ는 원래 기업인이었습니다. 기업인은 절대 이 사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우리 고모가 좀 굉장히 그 좌파적인 분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의사였고 잘 사는 집이었는데 뭐 그런다고 또 좌파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DJ가 이 상당히 그 좌파적인 논리를 갖게 된 거는 이호 여사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 해서 뭐 이호 여사가 뭐 빨갱이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제가 볼 때는 소위 그 지금 당 지금 현재 여당이 그 호남에 대해서 갖는 기대나 호남에 대해서 하는 정책은 아주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도 호남에 가고 국민의힘은 뭐 호남에 진심을 보여 뭐가 진심이죠? 호남에 보여줄 진심이 뭐예요? 진실이 퍼주겠다는 거예요. 퍼주면 더 망해요 호남은. 그래서 저는 좀 멍청한 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문재인이 북한에 애걸복걸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쳐다본 적도 안 했어요.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호남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뭐 이번 5.18 때 막 그랬어도 뭐 하나도 했어요?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국민의힘은 호남에 쏟는 정성의 반이라도 영남과 서울에 뽑으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Buck stops here라는 이제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 말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Buck stops here. 내가 모든 책임진다. 이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하시던 말씀인데 이게 레간이 관제사 파업에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자기가 불법 파업과 직접 대결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파 대통령이 불법 파업에 항복을 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거제도 불법 파업에 장관들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이 양반이 앞장서야죠. 그게 책임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The Buck Stops Here 했으면은 상식과 공정과 법치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몇 가지만 뽑아서 그 레간이 하듯이 대통령은 이것만 집중할 테니까 장관들은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저는 인생에 3대 비극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가 소년급제고, 하나는 중년상배고, 마지막이 이제 노년빈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준석은 이 소년급제라는 사람이에요. 소년급제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19세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30몇 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도까지 다 들어갔어요. 아시아 전체를 먹을 수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호모였대요. 근데 자기 호모하던 장군이 죽으면서 실망을 해가지고 인생의 목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병이 걸려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복통이나 죽었다고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 대왕도 소년급제했고 급작이 일어났지만 갑자기 망해버렸죠. 저는 이준석이 그런 유형이 아닌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정치 논평을 뭐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몇 년 했습니다. 근데 정치 논평은요, 저는 바둑 훈수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두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바둑 고수가 훈수꾼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죠? 예. 네. 그리고, 훈수꾼 중에 정치적으로 성공한 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정치를 운평하는 걸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손학규 망치고 이제는 국민의힘까지 망치려고 그러고 덤벼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또 제 말씀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뭐 저는 그럴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 아무튼 저보고 그 당시에 그 여의도 연구원 뭐 연구원 원장에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갈 생각도 없고 나는 생각도 한 적 없는데 난 절대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냐 해서 내가 유승민이는 위장 걔는 좌파인데 국회의원 되려고 이 당에 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TV에서도 여러 번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길 갈 수가 없죠. 그 당시에 그 양반이 저 원내대표였는데 저는 그 사람은 좌파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은 좌파 우파도 모르고 그러나 저는 좌파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지금은 이제 당권 정지된 당원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이 알렉산드로 대왕이 인도까지 갔다가 그냥 더 갈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다 했다. 내 애인도 죽었고 그러고 그냥 돌아오다가 죽어버리듯이 이준석이도 그냥 이제 불이 꺼지기 시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과 법치에 대해서 제가 얼마 언제까지 말씀? 앞으로 한 시간 더 그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저는 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 있고요, 화물연대 같은 불법 파업 있고 인프레 위협에 세 가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적어도 우리가 안보라도 탄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IAEA가 아니고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NTP라고 그러더라고요. NTP에서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한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가 있는 거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은 우리는 방법이 없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 우리가 북한이 터뜨리더라도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 기술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렇게 무슨 뭐 소형 원자로 꺼지 만든다 그러는데 이거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거 하면 대만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일본은 가지고 있고. 그럼 여기 동부가 5개 나라가 전부 다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여기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계속하는데요.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로부터 우리 같은 선량 국가를 보호할 수 없는 NTP는 죽은 조약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국제 질서도 중요하지만 국제 질서에 앞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원로로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는 NTP에서 탈퇴해서 핵무기 개발한다라는 선언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전쟁헌법 갖게 될 거니까요. 일본도 공공연하게 핵무기 한다 그럴 수 있고요.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럼 중국은 북한을 자제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길 바라지만 저는 이런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저는 이 정권 초기에 우리나라 모든 정권이 민노총에 항복했습니다. 저는 그 DJ 정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평택 노조가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법 파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DJ한테 이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자네는 모르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 그건, 알았네. 근데 그냥,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는, 대통령님한테 이제 어드바이스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려 듣지도 않는데 내가 왜 합니까?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지금, 이, 불법과 합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리고 불법은 법으로 처벌을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소금 입법해가지고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법에 없는 것도 법을 만들어가지고 처벌하는, 그런 우파 대통령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분명히 불법인데, 협상을 해요? 협상이 어딨습니까? 불법 보고 무슨 협상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단호할 건 단호해야 돼요. 줄 건 주고 단호할 건 단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 복귀 명령 내리고 언제까지 안 내려 우리는 법에 의해서 처단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다시 저 거제도에서 노조에 물러나면은 그런 이제 불법 판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기가 돼서 민노총이 민노총이 더 기승을 부리겠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은 단순하고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순하고 단호한 게 소위 고대안의 넛, 그 알렉산드로 대통령이 고대안의 낫을 칼로 잘라서 풀었다는 그런 그 단순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도 그렇게 단순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순하고 단호한 정책으로 해야 된, 모든 걸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미국 여론조사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 그 레이건 대통령이 사실은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었고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할 때쯤에 미국에서 어떤 무브먼트가 있었냐면 헌법을 개정해서 레이건이 3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강경책을 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경제가 무지하게 나빴어요. 그 지미 카터한테 이어받은 건데, 그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82년, 81년에 취임했는데 1년 후에 나온 조사를 보면요. 이 레이건 대통령의 지지율이 41%, 반대율이 47%였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근데 실업률에 대한, 실업률에 대해서는 이 직장 만드는 거, 엠플로이먼트에 대해서는 23%가 못한다고 그랬고, 66%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3%가 잘한다고 그랬어요. 경제에 대해서도, 31%가 잘하고 59%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린 팔리스에 대해서도 36%가 잘하고 41%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요, 미국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분석을 한 걸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언임플로이먼트로의 실업률이 어느 선을 넘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통령 지지율과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근데 어느 선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foreign policy, 외교 정책에 따라서 지지율이 등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제 그런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렇게 상세하게 브레이크다운 안에서 제가 이제 그런 분석은 아직 못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하고 오면은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도 경제가 안정돼 있을 때라는 거예요. 경제가 안정돼 있을 때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등락을 하지만. 그러나 경제가 나쁘다, 특히 실업률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것이 그 실업률에 다 덮여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미국에서는 분석을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그것이 세월호보다도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뭐 저 애들 수학여행 그런 게 다 전면적으로 다 금지됐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 민생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가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건 세월호의 효과가 아니고 세월호로 인해서 이 수학여행이나 학생들 여행이나 단체 여행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없어지면서 민생이 어려워져가지고 생긴 문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민생에 어떤 직격탄을 주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카멘트를 보면은 경제가 나쁘면은 foreign affairs 외교에 잘하고 못하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지율과 그 실업률의 관계를 보면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실업률이 어느 정도 내려와야지 지지율의 등락이 있지.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한 6%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무효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사실은 저 경제가 나쁘기 때문인데 거기다가 또 지금 호남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반감으로 보수 계층이 지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그 제가 1993년 빌 클린턴이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위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떨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리퍼블리칸 공화당의 지지율이 4월 달에 한 25%였던 것이 점점 더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한 60%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리퍼블리칸 공화당의 지지율이 20%라고 하면 반이라고 그러면은 10%예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60% 미만이 내려왔어요. 그럼 40% 미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홈베이스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딴 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 아무리 쑤셔봤자 나올 거 없어요. 예. 전라도에 내버려두면 돼요. 그걸 뭐 가서 뭐 5.18 때 뭐 이러고 있어. 이거 잘못된 건데. 예. 저는 그 굉장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제 말씀은 그래서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요. 위기는 하던 짓을 여론이나 야당 때문에 안 하기 시작하면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네. 하는 건 계속 해야 돼요. 쟤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하네. 잘하는 것도 못했다고 그러면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기가 야당이나 여론 때문에 하던 짓 안 하기 시작하면은 야당과 여론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거 한다고 약속하고 대통령 됐으니까 나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옳고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론 때문이나 야당 때문에 바꾸면 안 돼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대운화 만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대운화 했어야 돼요. 제가 대운화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운화는 사실 일본 시대부터 계획이 됐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터널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댐을 쌓아가지고 강을 돌려서 이렇게 대운화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대운화가 됐다고 그러고서요. 그러면은
불효불급한 화물은 운하로다가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멘트 뭐 그런 거요. 그런 거 다 대운하로다 옮기면 돼요. 네. 하이웨이로 올 필요가 없어요. 하이웨이 보세요. 그 시멘트 달고 다니는 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름으로 꼭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요. 미국은 비행기로도 화물이 있고 자동차로 있고 기차로 있고 운하로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걸 기를 쓰고 반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를 쓰고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해서 그걸 못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대운하가 돼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최근까지 굉장히 가물었는데 북쪽은 좀 괜찮았어요. 그럼 대운하면 얼마인지 물의 수급 조정이 돼야 땅덩어리 작은 데서. 그리고 뭐 쌀이니 이런 것들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운하로 가지고 오면은 하이웨이 우리 고속도로에 미치는 그 영향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총체적인 이 물류 시스템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걸 반대하니까 물러난 거예요. 그게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건은 지지율이 막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스몰 거버먼트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 부자 감세 굽히지 않았습니다.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믿는 바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것만 한 거예요. 딴 건 장관들 다 알아서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다시 일어났거든요. 클린턴은 처음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건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요. 게이, 호모들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거는 바로 잡았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 바로 잡아야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바로 잡을 게 뭐 있어요? 하던 짓 안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클린턴이 하나 잘한 거는 레이건의 정책을 거의 답습했습니다. 이름만 좀 바꾸고 형태만 바꾸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극좌파들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탄핵당했을 때도 하원에서 탄핵당하고 상원에서 탄핵 안 당한 거는 그나마 그래도 공화당 정책을 답습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박근혜, 문재인 10년간은 우파의 순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요, 세금 하나도 안 올렸거든요. 그리고 세금 올렸어요. 그러니까 세금 어떻게 올렸냐. 슈퍼컴퓨터 갖다 놓고 모든 사람의 재물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 한 푼 이렇게 셀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것에 가장 혜택을 본 게 문재인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금 안 올리고, 세금 안 올리고, 뭐 담배 뭐 그런 걸로 올리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올렸고, 문재인이 약탈 수준으로 세금을 올렸습니다. 기업은 발을 묶었고, 그게 문재인이 한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 미국에서는 지하경제가 30%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지금 뭐 돈을, 뭐, 워낙 이 슈퍼컴퓨터가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어쩌질 못해요. 돈의 흐름이란 건 양성으로도 흐르고 음성으로도 흐르는 것이 돈인데 그걸 다 막아버린 게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문재인 10년은 우파의 순환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순환기를 거쳐온 우파들에게 마음에 드는 짓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지금, 어민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공무원 문제 뭐 그런 거 하는데, 사실 그건 우리 생계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생계하고 관계되는 거를 과감하게 쳐야죠. 그건 물론 뭐 어민 문제나 또는 이 저 공무원, 서해 안 공무원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건 검찰에서 하면 돼요. 그게 뭐 당에서 뛰어들 일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과감하게 규제 풀어야 되고요. 5년간의 그 악법 다 돌려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보, 타다 이런 거 왜 다 못하겠어요? 결국 누가 고생해요? 지금 국민들 다 고생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주 52시간 제도, 저도 이제 작은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영향을 받는데요. 그거 찬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성태 아니에요. 김성태 원내대표 할 때 민주당하고 합의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김성태가 반대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김성태가 찬성을 해줬어요. 그러니 이 우파, 우리는 우파 유권자들은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제도 개선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핵무기를 이제 그 핵무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쳐야 되고, 노조가 정당입니까? 왜 노조의 정치 활동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노조는 정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럼 정당으로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정당 보조금을 받아야죠. 왜 기업에서 노조한테 돈을 대줍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당이면요. 그래서 저는 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5.18 왜곡은 안 되고, 세월호 왜곡은 안 되고, 6.25 왜곡은 됩니까? 6.25 왜곡 금지법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우파 정권에서는 과감하게 우파, 보수 우파 정책을 피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수 우파 정권이 좌파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이 저 보수 우파는 언제 길을 펴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받으려면 어차피 좌파에서는 지지 안 해요. 그러니까 좌파를 쳐다보고 호남을 쳐다보는 하나는 이 정권은 희망 없습니다. 이 정권은 보수 우파 유권자 바라보고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10년 지나고 나면은 나라가 너무 우파로 가 있으면 그때 좌파가 와서 또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가 왔다 갔다 해야죠. 이 손흥민이처럼 뭐 좌우를 다 잘 차는 사람은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는 우파적인 사고방식으로 오고 좌파는 좌파적인 사고방식으로 오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 무슨 좌파가 우파한다고 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과감한 보수 우파 정책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본 건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우파가 80%가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0%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